자, 구평 미적분 우리 4점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4점이긴 한데 27번도 하려고요. 27번이 28번보다 더 쉬운 문제인 듯한데 정답률이 좀더 낮은 듯해요. 그래서 아, 우리 도형극한 28번 유형은 연습을 많이 하는데 좀 쉽게 나오니까 잘 맞추는데 도형급수 문제는 급수, 급수와 도형 문제는 연습량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그리고 혹시 기본각을 잘못 풀면 덧셈 정리도 쓸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27번부터 해설할게요. 도형을 잘 보면 출발점에 놓여 있는 도형 아주 깔끔하게 좋아요. 요런 거 하나 잡고 시작할게요. 얘가 1. 루트가 아니라 4. 빗변이 루트 17이 되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항을 구성하고 있는 직각 이등변의 한 변이 비교적 순조롭게 계산이 됩니다. 요 변은 2분의 루트 17이네요. 첫째 항은 아주 안정적으로 직각 이등변이잖아요. 여기 똑같은 게 하나 또 있고요. 그래서 S1은 자, 2분의 1에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7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두개 있습니다. 4분의 17이네요. 첫째 항이 정말 간단하네요. 공비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공비가 좀 어려운 것이 공비는 이제 그 다음 그림이죠. 공비는 시작했던 직사각형의 가로변 혹은 세로변 중에 하나랑 두 번째 생긴 직사각형의 가로변 혹은 세로변 하나 요것의 비율을 구하면 될 텐데 가로변이 계산이 좀더 수월해 보입니다. 변의 길이를 구할 때 대칭도형은 반만 풀어요. 그리고 반딱 잡아서 왼쪽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이제 요 A to B2 요 녀석이 A1, B1에 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요게 이제 우리 공비 결정짓는 닮음비가 되겠죠. 닮음비를 찾읍시다. 닮음비는 A1, B1분의 A to B2. 이게 이제 닮음비가 되겠죠. 이 제곱비, 닮음비의 제곱비가 넓이비로서 공비가 될 것이고. 그럼 이제 A1, B1은 한 변의 길이가 4짜리니까 반 나눠서 2가 될 텐데, 얘가 얼마냐 이거죠. 아, A1, B1은 4니까 A1, E1은 2가 될 텐데, A2, E2는 어떻게 되나? 요걸 이제 찾아야 하죠. 자, 여러분, 요걸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요 외곽에 이제 보조선을 살짝 그어서 평행선이 있으니까 이거 해볼 만하거든. 이런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사실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어요. 자, 이제 좋은 솔루션이죠. 솔루션 1은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변이든 그 변에 이제 직각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제 항상 여각이 생깁니다. 합이 90도인가? 합이 90도인가? 그래서 수선발을 내리잖아요. 닮음이 그냥 자동으로 생겨요. 아, 여기 X고 여기 동그라미구나. 위치를 잘 잡으면 합동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닮음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형풀이에 좀 능한 사람은, 아, 잠깐. 요뭐할게 별로 없네. 왜냐면 봐. 요렇게 생긴 요 삼각형에서, 우린 이걸 비율 알거든. 자, 요걸 동그라미가, 요렇게 만든 요 삼각형에서도 요게 동그라미, 요게 X각이 될 테니까. 해서, 1대 4대 루트 17이에요. 그럼 이제 얘를 구할 수 있거든. 야, 너 얼마야? 얘를 물어보면 이 변의 길이의 루트 17분의 1입니다. 구합시다. 얼마예요? 나는 요변 길이가 얼마였냐면 2분의 루트 17인 직각 이등변의 한변 길이 이잖아요. 거기다가 루트 17분의 1을 곱하는 거죠. 왜? 빗변과 밑변의 기립이니까. 2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상수로서 딱이네요. 2분의 1. 따라서 요 짧은 요 길이가 2분의 3인 거예요. 이렇게 찾아내면 A1, B1은 A1, B1, E. 아, 2가 아닌데 4, 2배. 어쨌든 3 이렇게 썼으니까 4. A2, B2는 3, 2배니까요. 닮음비의 제곱비로서 공비를 구합시다. 닮음비의 제곱비. 이것이 16분의 9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
전체적으로 무한히 더하는 넓이 합은 급수. 첫 지향, 첫 지향이면 14분의 17. 공비는 16분의 9. 16분의 7분의 4분의 17. 해서 약분이 조금 되죠. 4 약분하시면 결국 7분의 4, 1은 4, 4, 7, 28, 68이 되겠죠.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풀이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다 아주 능숙한 풀이는 아닐 수도 있어요. 닮음을 잘 활용해야 되는. 그래서 조금은 안전한 풀이 장치를 갖춰야겠습니다. 자, 안전한 장치란 뭐냐면 도형의 반을 풀자 이거죠, 실제로. 자, 반을 이렇게 잡아서요. 난 이게 필요해. 그럼 이제 이 변을 가지고 있는 도형을 이렇게 찾아서 풀면 돼요. 그때 이제 얘가 직각일 것이고 얘나 얘 중에 하나. 얘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변이니까 잘만 하면 된다는 거지. 요각이나 요각의 삼각비만 알면 되잖아요. 각을 열심히 조사해 보는 거야. 잘 알고 있는 각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는 거고요. 첫 출발 스타트에 이런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걸 직각, 요걸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까?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루트 17분의 1, 사인 세타가 루트 17분의 4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각을 찾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수직이에요, 수직, 수직. 이것도 수직일 테니까, 자, 여기까지. 세타를 주황색으로. 이게 세타죠. 요만큼이 세타예요. 억각. 평행선. 세타. 그런데 그 세타에서 특수각인 4분의 파이를 제거한 거잖아요. 여기 4분의 파이, 그지? 그래서 요 귀퉁이 요 각은요. 귀퉁이 요 각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까? 주황색 요 각이 세타니까 세타에서 4분의 파이 뺀.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에이, 이게 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미적분 선택자고 도형 풀 때 덧셈 정리 쓸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사실 이 미적분 선택자 여러분들에게 이번 9평 13번은 나름대로 특혜였을 수 있어요. 9평 13번은 세타랑 2세타 관계로 이용해가지고 덧셈 정리로 푸는 게 가능하거든. 그래서 미적분 선택자에게 확실히 좀 유리한 면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점이 다른 과목 선택자들에게는 약간 리스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평가원에서는 뭔가 좀 더 세심하게 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의도와 다르게 도형 문제는 쓸 수 있는 어떤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적분 선택할 때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다루시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된 것 같은데 우리 구하는 A2, A2, A1, A2, B, A1, A2, E2 이 값은 한 변의 길이 요거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그냥 수치로 계산합시다. 이름 주지 말고. 루트 17분의 1에 2배, 루트 2배. 루트 17분의 1 맞죠? 2분의 루트 17. 다시 한번 써야 되겠네. 자, 빗변 얼마? 빗변은 2분의 루트 17에 루트 2배. 빗변이니까요. 2분의 루트 34. 이렇게 써두고 갑시다. 그래서 2분의 루트 34에 사인 값을 곱하면 돼요. 사인은 얼마?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요? 덧셈 정리로 얼마든지 계산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 사인 세타 얼마? 루트 17분의 4. 코사인 세타 얼마? 루트 17분의 1. 해서 2분의 루트 34에다가 자, 이제 사코코사 사인 세타 루트 17분의 4 루트 2분의 1 4분의 파이에 사인 코사인 둘 다 루트 2분의 1 코사인 세타 루트 17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와, 잘 지워지네. 루트 34가 그냥 이렇게 다 지워져 버리네요. 그죠? 남는 거 4 마이너스니까 3. 아, 요 길이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얻어도 됩니다. 그래서 A2, B2가 3이 되는 거죠. 자, 솔루션 2까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각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얼마든지
덧셈 정리도 쓸 수 있다. 교훈으로 남깁시다.